보셨나요? 창원시 공무원들이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가 정부 지침에서 28도씨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부채질이나 선풍기 그리고 땀을 닦아가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전면 시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저희 직원들이 더 보수적이라서 수요일만 한번 해보고. 네? 직원들이 말렸다고요? 그래서 창원시청 공무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반바지 편. 반바지 입고 출근하셨어요? 저는 바로 입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수요일 이외에도 입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입사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년 다 돼가요. 나이대도 좀 젊은 층이 아니다 보니까 반바지를 입고 가린다는 것 자체가 살짝 좀 부담스러워서 솔직히 오늘 그래서 평상시 입던 복장을 그대로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입어보니 입은 모습 어떠세요? 반바지로 훨씬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시원하기도 하고 복장이 편하니까 조금 일도 일할 때도 좀 편하게 있을 수 있고 막 옷매무새 이런 것도 좀 덜 신경 써도 상관없는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정장만 입다가 편해서 좀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너무 여름이라서 더운데 시원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편안해 보이고 시원해 보여요. 옆에서 보기에도.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반바지 입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다음에는 조금 더 캐주얼한 분위기로는 한번 입어볼까. 직원들이 걱정도 많았다면서요? 저도 완전 제모는 안 하고 요새 다리 수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살짝 밀면 좀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왔어요. 제모 패치를 사서 나눠주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솔직히 반바지 사는 것도 별로 없고 반바지를 다들 사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반바지가 없어가지고 일단 롱치마로 입고 와봤는데 다음에는 또 반바지를 사서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잘 될까요?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강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일 말고 금요일도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자연스럽게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이 되다 보면 이제 뭐 연령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많이 동참을 하지 않겠나.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반바지 입고 출근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밑에 직원들도 이제 윗사람 눈치를 안 보면서 조금 입을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더운 여름을 편한 복장으로 보낼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합니다. 이제 맨날 정장만 입다가 편한 복장으로 출근을 해서 업무 효율도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